자, 캐리비안의 해조로 결정났습니다. 갑시다. 아이고, 지금 그래, 너의 이름을 패러디 해가지고 너의 거기는 거기요? 왜? 너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너 이거 뭐야? 놔. 이거, 아이씨, 너 이거 뭐야? 놔. 주문하신 분 나왔습니다. 송강호. 뭐야? 나 촬영장에 영화 안 찍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오셨어요? 커피 드시고 오셨어요? 앉아봐봐. 아, 왜요? 앉아봐. 촬영장에 왜 안 나왔어? 어, 영화 찍으러 왜 안 나왔냐고. 저 영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 은퇴한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찾아와요? 야, 영화 스태프들이 지금 다 너만 기다리고 있잖아. 야, 가자, 영화 찍으러 가자. 어? 가자고. 누가 얘기했어요? 저 여기서 일하는 거 누가 얘기했냐고요? 영화 촬영장에 네 팬클럽들이 와가지고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 그 팬클럽 회장이 얘기해줬어. 제가 팬클럽이 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팬클럽이 어딨어요? 너는 왜 그 네 팬클럽을 그렇게 부정하니? 애송이 몰라? 애송이가 뭔데요? 애송이 에로배우 송황호를 이뻐하는 모임. 그 팬클럽이잖아. 내 수칙까지 적어왔다. 너 수칙 내가 얘기해줘? 수칙 1. 우린 항상 송황호 씨가 나오는 에로 영화는 절대 불법 다운로드 받지 않는다. 2항, 우리 애송이는 촬영장에서 파란 풍선 대신 송황호 씨의 파란 팬티를 흔든다. 제 3항, 송황호 씨의 모든 아, 그만 좀 읽어줘. 아, 저 손님 들이는데 지금. 네 팬클럽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너 기다려, 가자. 전 국민이 저를 기다린다고요? 그래. 전 국민이 저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19세 이상만 저를 알아요. 19세 이상만 아는 거면은 그 전 국민의 한 60%는 너 아는 거야. 너 왜 에로 영화 안 찍는다는 거야? 전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전 이미 다 보여줬거든요. 네가 왜 보여줄 게 없어? 아직 한 군데 안 보여줬잖아. 그거 가서 까자. 가서 그냥 까고 보여주면은 내가 이번에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전 국민한테 깔게. 지금 할 소리야 지금? 여기까지 찾아와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영화 찍으면서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애로사랑 찍으러 가자. 애로사랑. 애로영화 전문배우지. 아, 말장난이야 지금? 예? 여기까지 찾아왔고? 야 왕호야, 그럼 진짜로 너 진짜로 왜 에로영화를 왜 안 찍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상처받지 마요. 저한테 뭐라고 화내지 마요. 아 알았어, 뭐야 뭐. 전 지금까지 감독님이랑 작품 많이 했잖아요. 내용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감독님 영화는 내용이 쓰레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 영화 내용이 쓰레기라고? 예. 내 영화의 내용이 어딨어? 다 홀딱 벗고 나오는데. 모텔에서 너 홀딱 벗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딨니? 내 영화 찍으면서 대사 제일 많이 한 게 뭐야? 아. 그래 다 그건데 그게 무슨 내용이 있어? 그거면 다 전 국민 다 보는 건데 결정적으로 다 잊었어요. 내가 거기 찾아가봤자 나 이제 기억도 안 난다니까 이쪽 일이. 너 지금 에로 배우 때 했던 모든 걸 다 잊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네. 에로 배우 때 했던 모든 걸 다 잊었어? 네, 다 잊었어요. 자식 거짓말. 뭐야? 너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끈 뭐야 끈 뭐야? 와요 좀. 아 끈 뭐야 끈? 아 놔봐. 메리아스요. 아, 메리아스야? 예. 네. 메리아스라고? 메리아스. 메리아스 같은 줄 하고 한줄 가면서 이거 뭐 너 이거 왜 입고 다녀? 너 이거 왜 입고 다녀 이거? 그냥 헬스 다녀요. 가빠 나와서. 이걸로 가빠를 이걸 그래서 입고 다닌다고? 감독님 뭐 알아요? 처져 있는 가빠를 영혼까지 끌어 모아주는 이 볼륨감? 감독님 아냐고. 내가 그걸 왜 몰라? 나도 이거 집에 50개 있어 임마. 나도 에로 배우 출신이잖아. 오늘 작품 내가 왜 안 당하는 줄 알아 촬영장에? 왜? 오늘 작품도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는 형님 패러디한. 아는 형수님? 그러면은 내가 이거 엎을게. 네. 엎고 내가 그동안 써놓은 요 각본이 있거든? 이거 새로운 영화 찍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있어. 내가 드러나봐. 제목 얘기해봐. 알았어. 7번 방의 선물. 어? 이거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잖아. 7번 방의 선물 패러디 해가지고 제목이 7번 방의 대물. 7번 방의 대물이? 뭐 교도소에서 찍는 거예요? 네가 여자 교도소에 박스가 하나 매달이 돼. 네. 근데 그 박스를 열면은 그 안에 대물, 네가 딱 대물이 딱 있는 거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더 보다 보면 이제 후끈후끈 달아오르지. 화끈해지는 영화. 형수님이랑 뭐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 헐리우드 진출작인데 너 그거 반 잭스페로우라고 알아? 어? 알죠? 캐리비안의 해적? 돈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캐리비안의 해적을 패러디해가지고 제목이 캐리비안에서 해줘. 뭘 해요? 그니까 뭔가를 하겠지. 그 뭐? 네가 그걸 하면 돼. 그 뭔가를 네가 하면 돼. 제가 그럼 섬들을 접수하는 거예요? 섬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성을 접수하는 거지. 아... 여자의 마음을 접수해가지고 거기서 그거 이거 섬이 아니고 썸이네요? 썸이라고 네가 그럼 편하게 생각하면 돼. 네. 요거 괜찮지? 얼굴 나오는 거 싫어요. 얼굴 나오는 거.
너 얼굴이 공개되는 게 아직도 창피해서 그런 거야? 근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봤다고 나 나온 거. 그러면은 제보자라고 영화 봤어? 박해일 씨 나온 거? 그래, 박해일 씨 나오는 거 그대로 패러디 했어. 제보자. 뭔데요? 제목 바꿔가지고 제보자가 아니라 길이 좀 재보자. 길이를 재요? 길이를 재보는 거지. 머리카락 길이 재요? 아니, 좀 밑에. 밑에? 어. 다리 길이 재요? 다리 가운데. 가운데 다리요? 아무튼 있어 그런 거. 그거를 가운데...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여자 배우가 알아서 길이를 재줄 거야. 한 시간 반 동안 길이만 재.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자로? 줄자로 이렇게. 그거 하자. 수치스러워서 못하겠어요. 너 도대체 그럼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없어요. 야, 알았어. 너 이 중에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봐. 이거 대박 난다니까 이 중에 하나? 아, 대중들한테 다 물어봐요. 이 중에 누가 보고 싶은 거 있나? 조사해서 누가 많이 고르면 그거 내가 할게요. 그럼 내가 이거 대중들한테 물어보고 이 중에 하나 마음에 들면 너 영화 찍는 거야? 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물어보고 올게. 사람들한테 이거 뭐가 마음에 들지 대중들한테 물어보고 일기 네. 하나 찍어. 네, 투표하고 와요. 일어서라 대한민국이라는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영화 제목 얘기하는 거 들었나요? 이 중에 혹시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거? 다 좋으신가 보네요? 다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 찍어드릴까요? 다 좀? 어떤 거 하나? 뭐. 캐리비안. 자, 캐리비안의 해조로 결정났어. 갑시다. 아이고, 찍으러 가죠. 대박이네 이거. 갑시다. 캐리비안의 해조로. 접수하러 가죠. 접수하러 가죠. 개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배우가 무슨 힘이 있어. 투자자가 야 개봉하라 그러면 해야지. 아, 앉아봐요. 앉아봐. 이거 전단지예요? 그 네가 찍은 영화 내가 이거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전단지 돌리고 있어. 사람들 보고라고. 뭔지 한 내용이나 볼게요. 어떻게 했나. 야 봐봐. 오늘 부인은 친정 갔어요. 남편의 사정 에로배우 송황호 주연. 이거 봐. 에로배우 송황호가 이거 주연을 하는 거잖아. 이거 너 이거 개봉했다. 이거 이제 야 3만은 보겠다 3만. 아니 모자이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단지에 이름을 버젓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야 에로배우 송황호 나온다고 해야 돼.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좀. 사람들한테 보는 거. 아 그게 어디 있는 거야. 미쳤나 진짜. 아니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왜 찾아왔어요?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그때 영화 찍다가 갑자기 집에 갔잖아 은퇴한다고. 촬영 도중에 야 영화 찍다가 갑자기 집에 가는 놈이 어딨니? 너 왜 갑자기 가서 은퇴한다고 그런 거야? 이유를 몰라요? 저 그날 촬영하다가 뛰쳐나간 이후에 트라우마 와서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날 배드신 이후에 이불 속에도 못 들어가요. 이불 속에서 뭔 일 있었어? 너 이불 속이면 여배우랑 너 둘 밖에 여배우가 이불 속에서 너한테 뭐 했어? 여배우가 이불 속에서 방귀 꼈어요. 뭐라고? 뭘 했다고? 냄새 맡아봤어요? 냄새. 야, 그 이쁘장한 여배우가 방귀 끼면 그 얼마나 그거 냄새가 독하다고 그런 은퇴를 한다고 지금 그런 소리라고 그래. 그건 다이어트예요. 달걀만 먹고 달걀만. 야, 그 어떤 기분이었는데? 화생방. 군대. 너 지금 그걸 나한테 핑계라고 대는 거야? 너 진짜로 에로 영화계를 은퇴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아니 스태프들은 문단속도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촬영 전에 밑에 가리려고 공사하는데 여배우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왔어요. 밑에 가리고 있는데 그걸 여배우가 봤다고? 네. 나 그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야? 야 에로배우가 네가 원래 막 옷 다 벗고 아무데서나 이렇게 막 하는 그게 네 에로배우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스태프들도 보고 그랬는데 뭐 그게 수치스러워. 여배우가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말도 안 했어요. 이랬어요.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여배우가 이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진짜 솔직히 얘기해줘요? 솔직히 뭐? 이랬어요. 못하겠다고요. 아 너한테 너 그걸 보자마자 이랬다고? 네. 난 진짜 그날 완전히 세상에 혼자 발가벗겨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가 세상에 혼자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네. 그러면은 그 세상에 혼자 발가벗겨진 느낌 그대로 가서 발가벗고 영화 찍자. 너 에로 배우잖아.
나이 마실 때요 지금. 전 이미 이제 그쪽 일 다 잊었어요. 기억도 안 나요. 너 지금 에로배우 때 네가 했던 모든 걸 다 잊었다는 거야? 예. 너 그 말 확실해? 네. 잊었다고? 네. 다리 줘봐. 왜요? 다리 줘봐. 다리.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망사 스타킹 이거 왜 신고 다녀? 번쩍 망사 스타킹 이거 왜 신고 다니냐고 이거? 이 양파망인데. 양파망이라고? 예. 에로배우 하면서 이거 느낌 좋아가지고 신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왜 신고 다니? 목이 물릴까 봐. 이 겨울에 목이 물릴까 봐 이걸 신는다고? 예. 가서 영화 찍자. 가자. 싫어. 작품도 없어서 뭐 자꾸 영화를 찍재요. 내가 진짜 좋은 작품 많이 마련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가서 찍기만 하고. 애니메이션 좋아하니? 뭔데요? 너의 이름은 이라는 만화 봤어? 예. 그거 남녀간의 그 시공을 초월한 너의 이름은 패러디하고 네가 남자 주인공 해. 그래서 너의 이름을 패러디해가지고 너의 거기는. 거기요? 거기. 어디요? 코? 아니 튀어나오는데. 목죠? 아니 그 밑에 어때?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 네. 이거는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하와이 섬을 배경으로 한 그 애니메이션 모아나라고 알아? 모아나 알죠. 그거를 패러디해가지고 너가 남자 주인공이지만 솔직히 여자가 더 주인공이 너 보조 역할로 나올 수 있어. 모아나를 패러디해가지고 가슴 모아나. 어디다 모아나요? 이게 그 모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네. 커지는 네. 성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야. 성장 드라마지. A가 D가 되는 그 매직이 딱. 너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 싫어. 저 주인공 아니면 안 해요. 알았어. 그러면은 재난 영화인데 조스 봤어? 조스? 그 상어 나온 거. 그래. 알죠. 요즘 판으로 바뀐 영화가 있단 말이야. 네. 47m라고 큰 상어가 나와서 네네. 사람들을 잡아먹는 건데 어. 이거를 우리가 패러디 해가지고 네. 네가 주인공이 가서 그래서 47m 패러디해서 송황호의 47cm. 뭐가요? 뭔가? 머리카락이? 그럼 저는 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치, 자연 조스지. 그러니까 상어. 아니, 조스. 그러니까 영어로 조스가 상어잖아요. 아니, 우리는 한글이야. 조스가 아니라 우리는 시옷받침이 있어가지고 조스. 그게 쓴 거지. 스, 조스. 약간 끌리긴 하는데. 그럼 이거 찍는 거야? 이거 OST만 내가 괜찮으면 할게요. 옛날에 아, 조스는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래, OST. 빠밤 이게 유명했지. 아 우리도 이거 준비했지. 자네가 그 조스 역할을 해야 되니까 조스 탈을 쓰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사람 쓰다 보니까 다리가 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자네 다리가 되게 귀여우니까 다리 귀엽다는 이미지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아기 상어 이거를 좀 패러디해서 네. 발이 귀여우니까 발기 영어 상어 뚜루루뚜루 발기 영어 상어 뚜루루뚜루 이거 발이 귀여운 상어라고요? 그 줄여가지고 발기 영어 상어 뚜루루뚜루 이거는 마음에 들 거야. 좀비 좋아하나? 아 좀비는 트렌드니까. 좀비 트렌드잖아. 네. 그래서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봤어? 헐리우드 영화잖아. 그래 헐리우드 영화. 네. 이거 우리가 그대로 패러디해가지고 레지던트 이블을 패러디해가지고 레지던트랑 이불 속에서. 레지던트랑 이불 속에서? 응. 레지던트랑 이불 속에서. 그게 뭐예요? 설마 또 방구 껴요? 아니. 레지던트랑 여주인공이랑 이불 속에서 뭔가를 하는 거지. 좀비처럼 안 죽는 거예요? 그러네. 자네 안 죽지.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네. 자네는 다른 데는 죽어도 한 군데는 살아. 한 군데? 어. 다 별론데 내게? 아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해왔으면 영화 찍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진짜 별로야? 아 되게 별로네. 자네가 은퇴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진짜로 네. 신경 안 쓸 테니까 나 그거 줘. 뭐요? 포스터? 저 다시 줘요 이거? 전단지? 전단지 이게 아니라 자네 그 망사 스타킹 나 줘. 나 끌려. 그걸 달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신어보고 싶어. 이거 달라고? 아 이거 줘. 이거 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줘. 이거 줘. 신던 거 신던 거도 괜찮아. 아니 냄새 나니까 새 거 줄게 새 거. 아 새 거 있어? 그럼 새 거 줘. 아, 그래. 안녕히 계세요. 빨리 꺼져. 네. 여기 들어오세요. 아니, 주지 말라. 아니, 아니. 있을 때야? 돌아가자고. 안 간다고요.
네가 영화계를 떠나니까 우리나라 영화판이 돌아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같이 가서 영화 찍자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니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네가 뭐냐고? 너 인터넷에 너에 대해서 안 봤어? 인터넷 송황호만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읽어줘? 아니 뭐 위키트리에 내 봐봐 송황호 읽어줘. 송황호 치면 여기 나오잖아. 송황호는 대한민국의 애로 배우다. 출연 작품이 100여 개가 넘으며 촬영 때 공사 없이 촬영하는 유일한 배우로 유명하다. 대표작으로는 이웃집 이모와의 불장난. 아, 조용히 삼촌 왜? 아, 저 조용히 좀 좀. 형이 송황호. 내 돌아봐. 저 애로 배우 안 한다고. 저 이제 그쪽 일에 옷을 완전히 벗었다니까 이제. 너 그쪽 일에 옷 다 벗었다고? 네. 확실해? 네. 그럼 이번에 우리 쪽 와서 다시 한 번만 벗어줘. 어 그러고 찍자. 안 가요? 너 도대체 왜 이 애로 영화계를 떠난 거야? 이유라도 알자. 왜 떠났어? 제가 얘기하면 감독님도 이해할걸요? 엄마가 봤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할 거야? 야 알몸으로 나오고 얼굴도 안 나오는데 네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아봐? 엄마는 다 알아요. 다음부터 나오는 작품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야 가자. 어? 신경 써준 척 하지 마요. 있을 때 잘해요. 제가 옛날 영화 배우 할 때 코디 한번 붙여준 적 있어요? 알몸으로 나오는데 코디가 왜 필요해? 코디를 섭외할 테니까 가자. 그럼 됐지. 그럼 영화 찍으러 가자. 안 간다고요. 왜 안 가는데 왜?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그쪽 일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었다니까요. 송하호 너 지금 애로배우 때 했던 걸 다 잊었다고? 네. 너 진짜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너 진짜 애로배우 때 했던 거 다 잊었어? 다 잊었다고요. 일로 와. 왜? 너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너 이거 뭐야? 놔. 이거, 아이씨 너 이거 뭐야? 놔. 이거 와, 왜 입고 다녀 이거? 어? 놔 좀 이걸 왜 입고 다녀? 똥꼬 아이 너 이거 티팬티 입는 거 이거 어? 아이씨 뭐야? 아이 쫓잖아 지금. 너 이거 못 입는 거야. 아니요 편해서 감독님이 알아요? 엉덩이를 딱 정확히 반으로 딱 나눠주는 그 쾌감? 흰 바지 입어도 안 비쳐요. 감독님 뭐 아냐고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쪽 떠난 거예요. 감독님처럼 될까봐. 나이가 지금 50인데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지금? 너 말 다 했어? 네? 자식들이 보면은 아빠라고 말도 못해 어디 가서. 너 말 다 한 거야 그게? 네, 말 다 했어. 왜요? 이 자식! 아! 웃기 못해! 이 자식! 아! 웃기 못해! 너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너 뭐라고 했잖아. 아무 말 안 했어. 뭘 아무 말도 안 웃기 못해! 아! 봐봐, 너 몸이 기억하잖아. 너 몸이 애로 배우 때 기억을 그대로 아, 그만하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영화 찍자. 내가 좋은 작품 내가 많이 마련해 놨으니까 그거 가서 같이 찍자 왕을. 삼류 감독 주제 뭐 작품 뭐 있는데 드러나볼게. 투자 많이 받아가지고 네. 각본 제대로 써놨거든. 너 거기 주인공 하면 돼. 너 그 하정우 나오는 그 영화 그거 알지? 신과 함께. 네. 그걸 우리가 투자 받아가지고 각본 제대로 써놨거든. 네. 그거 너가 남자 주인공 해. 신과 함께 패러디 해가지고 네. 배드 신과 함께. 거기서 제가 뭐하라고요? 너 거기서 싸우면 되지. 뭐 악기 대리랑? 아니지 악기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음란막이랑 싸우면 돼. 그래요? 어. 그럼 제가 뭐 무기가 있어요? 너도 무기 있지. 너는 네 방망이. 제 방망이? 네 불방망이로 다 때리면 되지. 저 직접 노출 안 해요? 그럼 다른 거 있어. 송강호 씨가 주연한 건데 택시운전사. 그거 우리가 이제 투자 받아가지고 각본 써놨거든. 패러디해가지고 택시운전사를 패러디해가지고 섹시운전사. 섹시운전사. 그럼 저거 뭐 하면 돼요? 그 왕호 씨는 그냥 차에서 알몸으로 운전만 하면 돼. 그럼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왕호가 지나가면 그럴 거야. 이렇게 손 들면서 네. 섹시 일산 더블 섹시 이렇게. 그럼 제가 뭐 개인 택시 운전사예요? 아니지 개인 택시가 아니라 개인 섹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모범 섹시. 그 영업용 섹시도 있는데 그걸 자네가 하면 돼. 송아. 다른 거 없어요? 좀 요즘 거리야지. 너무 다 옛날 건데 작품이. 넷플릭스 보나? 요즘 거기서 좀 대박 나는 거 있는데 유아인 씨 나온 영화인데 그걸 우리가 각본을 했거든? 좀비 나오는 영화인데 살아있다라고 그걸 우리가 좀 각본을 다시 썼거든? 살아있다를 패러디 해가지고 아래가 살아있다. 아래가요? 응 아래가 살아있지. 어디 뭐? 발가락이? 아니야 조금 더 위에. 아니야 조금 더 위에. 쏙 그 언저리가 살아있어. 좀비한테 물렸는데 거기는 사람이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 없어요? 선이라고 영화 알아? 그거 되게 여자들의 우정을 다룬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거든. 네. 그거를 남녀의 우정을 다룬 영화로 우리가 패러디했어. 각본 다 끝났어. 선이가 아니라 네. 선니. 그게 우정이 맞나요? 그 우정보다 조금 더 진한 뭔가가 있지. 남녀간의 뭐 진한 거. 그건 복고풍 영화예요? 아니지 복고풍이 아니라 벚고풍.
있는 영화인데 벚꽃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야. 벚꽃풍 영화. 이제 새로운 장르지. 아니 그러면 내가 말한 이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하나도 없어? 그나마 섹시 운전사 면 없다고 할게요. 아 섹시 운전사는 좀 땡겨? 알았어. 그럼 마음은 우리 섹시 운전사 복귀하자. 근데 이런 거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한다고? 네. 사람들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감독님 보겠어요 이거? 아 그럼 물어보면 돼. 사람들한테 이 섹시 운전사가 진짜로 먹힐지 안 먹힐지 우리가 물어보면 되잖아. 네. 우리가 물어보면 돼. 저기 극장에서 만약에 섹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다 그럼 보시겠어요? 나체로 티팬티 입고 남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시겠어요? 섹시 운전사? 아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아니 너랑 그렇게 할 때 재수가 없어. 너랑 영화 찍는 일 망한다. 안해 내 티팬티 어디야 이거 잠깐 껴있어 지금. 아니 저 껴있어. 계속 똥침하는 기분이야 이거. 에이.